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AR636A 네, 요 수신기에다가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자이로가 내장되어 있는 비행기용 수신기죠. 요 자이로가 내장되어 있는 비행기용 수신기에 각 비행기의 세팅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요 USB 케이블이 따로 있어야 돼요. SPAMA3065라는 프로그래밍 케이블이고요. 펠콘샵에서 검색창에다가 SPAMA3065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뜨는 거, 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제품의 상세 설명에 들어가 보시면은, 밑에 조금 내려 보시면은, 여기 설정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이 설정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일단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줍니다. 자, 방금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의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었고요. 압축 풀고 나면은 여기 스펙트럼 프로그래머 인스톨러라는 실행 파일이 나오는데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케이블 한쪽 끝은 USB로 되어 있고, 반대쪽 끝은 요 수신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서버 단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USB 쪽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이 케이블을 처음 연결하시면 아마 윈도우 우측 하단에 여기 뭐새 하드웨어 연결 이러면서 자동으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저는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새 드라이버 설치창이 나오면 조금 기다리셔서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케이블을 수신기에 연결하셔야 되는데, 수신기에 보시면은 PRG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밑에 PRG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실 때, 자, 이 선이 보면 주황색 선 있죠? 주황색 선이 위로 오게끔. 자, 이렇게 PRG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수신기에 아무런 불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방금 설치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펙트럼 프로그래머라고 떴죠? 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Cable Connected but No Device 이렇게 나오면은 현재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USB가 연결이 안돼 있으면은 저 화면이 좀 다르게 나요. No device connected 이렇게 나오죠. 지금 No device connected라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게 USB 연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포트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도 제대로 됐다면은 Cable connected but No device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워 케이블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에 체크를 하면은 이제부터 자, 파워 케이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 창이 뜨면은 유즈 디바이스 세팅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은 이 수신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수신기의 데이터가 지금 요 프로그램으로 읽어와진 겁니다. 수신기에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요 컴퓨터 쪽으로 지금 읽어와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모델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모델 데이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스펙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spectrumrc.com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여기 검색창에다가 우리 수신기 이름 AR636을 검색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AR636이 뜨는데, 여기 Manuals and Support 항목에 들어가시면 Receiver Configuration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All Files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All Files를 눌러서 예, 전체 설정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자, 방금 전에 다운받은 파일, 요거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기체의 데이터를 수신기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64mm짜리 F15, 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FL97550이네요, 데이터 이름이. 자, 다시 요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이 모델 항목에 들어옵니다. 모델 항목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뭐 항목이 많이 뜨는데, 이건 제 컴퓨터에 지금 저장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항목이 아마 한 개도 안 떠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import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import 버튼이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거,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서 AS3X 리시버 컨피그 파일즈 들어가셔서 우리가 설치를 할 거 찾아봅니다. 64mm F15 이글 더블클릭하고 자, 요 파일을 더블클릭을 해서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F15 64mm 짜리가 이게 불러와졌죠. 현재 불러와졌지만은 선택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아까 전에 선택되어 있던 기본값 지금 모델 5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F15 요거를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F15가 선택이 된 거고 이제 이 수신기에는 F15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모델 5번 요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 More에서 Delete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신기에는 F15 데이터만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더 넣어볼까요? Import 버튼 눌러서 F15 말고 네, P51D 무스탕 1.2m짜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자, 선택을 하면은 자, 불러와줘야 되는데 F15는 잘 불러와졌는데 방금 무스탕은 안 불러와졌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Import 버튼을 눌러서 무스탕 다시 해도 여전히 안 불러와집니다. 자, 이렇게 안 불러와지는 데이터가 있다는 말은 그 무스탕의 데이터와 이 수신기의 데이터가 그 현재 버전이 서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버전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업데이트 항목이 있고요. 현재 버전이 2.27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체크 포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신기를 등록을 하라는 이 메시지가 나와요. 자, 이 수신기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AR636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체크는 해제를 할게요. 이 체크는 선택이 돼 있으면은 뭔가 새 업데이트 버전이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Register Device 자, 이렇게 누르면 제품이 등록이 된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2.27인데 제일 최신 버전으로 2.30이 나와있다고 뜨네요. 인스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업데이트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최신 버전인 2.30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완료됐고요. 자, 다시 모델 항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델 항목에 들어가서 다시 임포트 버튼을 누르고 무스탕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하지만 여전히 무스탕이 없습니다. 그러면 2.30 버전에는 무스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install another 버전 들어가서 2.30보다 더 낮은 1.43 버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use device setting. 자, 다시 모델 항목에 들어가면은 자, 아까 우리가 임포트 했었던 P51 무스탕이 지금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네, 버전이 바뀌니까 이게 자동으로 떴죠. 자, 그러면 P51 무스탕 여러 개, 세 개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두 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요거 하나 남은 무스탕 요걸로 다시 셀렉트를 누르면 이제부터 얘는 P51 무스탕에 맞게끔 세팅이 된 겁니다. 다시 F15를 불러와 볼까요? 다시 import를 눌러서 네, 64mm F15 다시 불러와 보면은 이번에도 또 안 불러와지죠. 마찬가지로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다시 software update 들어가서 install another 버전 자, 2.30 update 완료됐고 자, 이렇게 뜰 때가 있는데 이건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뜹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이 수평을 인지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수신기를 수평 상태에 가만히 딱 두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수평 상태에 두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절대 수신기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평을 저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드리시면 안 돼요. 캘리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끝이 나고 나면은 클로즈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모델 항목에 들어가면은 F15 아까 불러왔었던 게 있네요. 또 한 번 더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생겨 있는데 뒤에 쓸데없는 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얘는 F15 수신기의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 수신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AR636 수신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모델의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모델 데이터들은 E-Flight에서 나오는 비행기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E-Flight에서 나오는 모든 비행기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리시버 컨피그 파일즈 아까 다운받았던 여기에 있는 목록에 있는 비행기들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목록에 E-Flight에서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비행기들이 목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록에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R636 수신기에 비행 프로그램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펠콘샵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